자, 지금 랩빌 지금 요거 3번 해석노트 해온 거 한번 펴봐. 해석노트 해온 거 펴서. 맞춰보자. 자, the distance food travels to your plate라고 그랬어. 선생님,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어떻게? 바로 이렇게 가라 그랬죠.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서 거리예요. 어떤 거리? 음식이 이동해. 너의 접시까지. 플레이트가 명사로 접시라는 뜻이야. 음식이 너의 접시까지 이동한 거리는, 자, 여기는 동사 자리예요. 그럼 너희들이 동사 measures냐 is measured냐의 차이. 자, measure은 뭐예요? 능동이에요. 그럼 is measured는 수동이에요. 우리한테 이거 두 개를 지금 하라네. 자, 거리에 주어가 거리죠. 거리는 측정하니 측정되니 측정되죠. 그래서 is measured로 가야 돼. 수동태는 항상 주어를 잘 보라 그랬어. 다시, 음식이 너의 접시까지 이동한 거리는 측정되었습니다. 푸드 마일로. 푸드 마일로. 해석부터 봐봐. 음이 맞으면 맞게 하세요. 음식이 너의 접시로 이동한 거리는 푸드 마일로 측정된다. 이 여정은, journey가 여정이라는 거야. 이 여정은, 여정이라는 건 여행이죠. 아마도 포함할지도 모른다. transport라는 건 뭐죠? 수송, 운반이라는 거야. From one country to another. 자, from A to B는 A에서부터 B까지야. 한 나라에서부터 다른 나라까지 수송을 하는 것을 포함할지도 몰라. 하지만 많은 음식들은 travels long distance, 많은 거리, 긴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Within one country, 한 나라 안에서. Within이라는 거는 뭐뭐 이내라는 거죠. 자, 다시. 우리 푸드 마일스를 보면 이걸 중심 소재구나라고 알수 있는데, 이런 여정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까지를 수송하는 것을 포함할지도 모르지만, 또 많은 음식들이 근데 한 나라 안에서의 긴 거리를 이동을 한대요. 이해됐어요? 물론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있겠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이 이동을 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fresh fruits and vegetables 하면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are imported 동사입니다. 자, 선생님이 단어를 설명해줬을 때 port라는 단어는 뭐였어요? 항구라 그랬지. 근데 import는 뭐야? 동사로? 항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 수입하다야. 그러면 export는요? 나가는 거니까 수출 하다예요. 이거 두개 동사로 알아두셔야 돼요. import, export 옆에다 적어놔. 동사형. export는 수출하다. import는 수입하다. 자, 그럼 봐볼게요. 자,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수입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예를 들면 망고라던가 바나나 같은 것들은 다 수입을 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heavily processed foods like ready-made meals라는 건데, 얘들아, 여기 지금 컴마 컴마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기 뭐야? 삽입이 돼서 얘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뭐뭐처럼이라는 거야. 앞에 있는 이 명사 food처럼이라는 거야. 자, processed food. process는 가공하다는데 processed 하면 가공된 음식이라는 거야. 가공된 음식. 뭐와 같은 거? ready-made meals라고 하는 건 뭐야? 아니, 아니, ready가 뭐야? 준비된 거지. made meals. meals는 뭐야? 식사. 식사로 만들기로 준비된, 식사로 만들기로 준비된 가공된 음식들은 아마도 포함할지도 몰라. 많은 재료들을 from around the world 하면 전 세계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식사가 되기 위해 준비된 식사와 같은 이런 가공된 음식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망고 샐러드를 먹는다고 쳐봐. 망고 샐러드인데 뭐 채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동을 한 거고, 거기 나오는 망고는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온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음식만 따졌을 때 봐봐. 지금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식사와 같이 가공된 음식들은
아마 전 세계로부터의 재료를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노트 맞추세요.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보고. 이미 만들어져 나온 식사와 같은 가공된 음식은 포함할지도 몰라 전 세계의 많은 재료들을. 이렇게 하셨나요? 자,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어. 자, why가 붙어가지고 it is important to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야 지금 여기는. 자, 중요한 거야. 뭐 하는 게 중요해? 진주어. to reduce the number of라 그랬어. 자.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라는 거야. 자, 뭐를 줄이냐? 선생님이 어 넘버 오브와 더 넘버 오브가 뭐라 그랬죠? 어 넘버 오브는 많은이고요. 더 넘버 오브는 뭐뭐의 수라는 거죠. 어떤 많은 명사의 수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일스의 숫자. 마일스의 숫자. 그 여기는 푸드 마일스를 얘기하겠죠. 푸드 마일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 근데 why가 붙었으니까 관계부사로 앞에 있는 이유야. 자, 대시냐 와시냐. 푸드 트러블스라 그랬어. 자, 대시냐 와시냐.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세요? 대신 관계대명사 대, 왓은 관계대명사 왓. 자, 두 개의 차이점이 뭐야? 둘다 관계대명사인데 두 개의 차이점. 왓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서 선행사가 없어요. 왓 앞에는 대신요. 굳이 선행사랑 포함하지 않죠. 자, 그럼 봐봐. 음식이 이동하는 마일의 숫자잖아. 그럼 여기 마일이 선행사 아니야? 그쵸? 그럼 얘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대신 그냥 쓰시면 돼요. 왓은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서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음식이 이동하는 마일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해석노트 고치면서 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The harm done to environment by burning. Fuel is major one. 야, is가 동사 보여요? 그럼 이 앞에가 다 뭐라는 거야? 주어지. 근데 일단 by burning fuel 이거 가로쳐야지. by ing는 전명으로 가로를 치면 주어는 뭘까요? harm이라는 건 뭔데? 자, 이거 명사. 너네 이거 harm이라는 건 해치다, 해롭게 하다라는 동사로 알고 있지. 근데 앞에 더가 붙었잖아. 그래서 얘는 명사로 있는 거야. 뭐야? 해로움이라는 거야. 근데 done이라는 건 과거분사로 꾸며주는 거야. 어떤 해로움? 행해진. 어디에? 환경에 행해진 해로움.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거야. by burning fuels라 그러면 연료를 태움으로써. 연료를 태움으로써 환경에 행해진 해로움은 major one, 주요한 것입니다. 라는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원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원은. 여기서 말하는 원은. 앞에 있는 reason을 이용. reason. 이유라는 거야. 이유. 자, 해석부터 한번 봐봐. 연료를 태움으로써 환경에 행한 해로움은 주요한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마일을 줄여야 하냐? 야, 마일이라는 건 이동한 거잖아. 이동한 거면 어쨌든 연료를 태우는 거잖아. 연료를 태움으로써 환경에 행한 해로움은 주요한 이유래. 줄여야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래요. 자, food transport adds to the carbon dioxide emission that are contributing to global warming. 동사 어디 있을까요? 에즈. 또 있지 않아? 어? 에즈 아닌데. 에즈? 맞네. 이거 좀 헷갈린다. 자, 여기 봐봐. 에즈가 지금 동사야. 음식 수송은 추가합니다. 어디에 추가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야,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안 돼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 외우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제시해줬지만 수능에선 제시 안 해줘요. 에미션이라는 거는 방출. 이산화탄소 방출에
음식 수송은 추가합니다. 자, 이산화탄소 방출인데 어떤 이산화탄소의 방출이야? They are contributing to global warming이라 그러면 지구 온난화의 contribute는 뭐예요? 기여하는, 공헌하는, 원인이 되는. 글로벌 워밍이라는 거는 뭐라고?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추가를 시킵니다. 음식 수송은. 해석 못한 거 봐봐, 맞는지? 그래서 여기 대신요 주격 관계대명사로 선행사는 이산화탄소 배출이란 뜻이야. 자, 있습니다. 또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슈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문제들이 있어요. Of human health. 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인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The further food travels, the 자 이거 더비교급의 문제였어. The further 주어동사, the 비교급 주어동사. 자, 그럼 더 다음에 비교급이면 little이야, less야? 뭐가 비교급이야? less죠. 그래서 더 비교급의 문제였어. 해석을 해볼게요. The further. The further은 뭐예요? 더 멀, 거리상으로 더 먼이라는 거야. 그러면 음식이 이동하는 게 더 멀면 멀수록 그것은 덜 신선하다라는 뜻이야. 이거 해석 잘해야 돼. 혜영 한번 봐봐. 음식이 이동하는 게 더 멀면 멀수록 그것은 덜 신선하다. It loses. 그것은 잃어버린대요. Vitamins and its nutrition value. And 그것은 비타민을 잃어버리고요. 그것의 nutritional value가요, decrease 된대요. 자, nutritional 하면 뭘까요? nutrition 영양이죠. 근데 nutritional 하면 영양가 있는 value 가치가 decreases 감소됩니다. 되세요? 해석부터 한번 고칠 거 있으면 고쳐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문법적으로는. 해석노트 마무리해서 고칠 거 있으면 고쳐보시고요. 자, 중심 소재 찾아보고 뭐에 대한 내용인지 한번 가보자, 얘들아. 여기에서 중심 소재는 뭘까? 한 단어로 찾으면 뭐에 관한 얘기예요? 한 단어, 뭐에 관한 얘기야? 푸드마일에 관한 거죠. 자, 이걸 어쩌제? 자, 이 푸드마일을 어쩌제, 얘가? 중심 문장은 뭐야? 어쩌지 얘가 푸드 마일을. 얘들아 어쩌지? 틀려도 돼. 말해봐. 줄이자라는 거지. 푸드 마일을 줄이자라는 거야. 왜? 이유들이. 그 푸드 마일을 줄이자는 거는 첫 번째. 지구 온난화의 문제도 일으키고 뭐? 인간 건강에 대해서 얘를 우리 낮추자라는 얘기예요. 이 지문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푸드 마일 줄이자. 왜? 이유들이 있는데 글로벌 워밍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인간 건강에 좋지 않아 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볼까요? 이 글의 제목? 너희들 그래서 밑에 지금 아직도 로직 플로우 안 한 사람 문제 있어. 이거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이 단락을 하나씩 하나씩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뭐야? 더 간단히 쓸게. 푸드 마일을 줄이자. Because, 이유, 땡땡. 첫 번째, 뭐?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에 더 기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간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마무리 하셔야 돼요. 로직 플로어에. 해석 노트 맨 밑에 이렇게 마무리 하셔야 된다고요. 해석 노트 밑에 이거 썼어? 안 썼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얘들아. 니네 스스로. 정리 다한 사람은 옆에 제목 찾아보세요. 플러스 큐.
몇 번일까요? 속어법으로 풀어라 했어. 속어법. 봐봐. 안전. 임포티드. 수입된 음식을 주제로 잡은 건 틀려먹었지. 푸드마이스 나왔어.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 그치. 안 좋은 점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정답일 수 있고. 3번. 푸드마일이 프로듀서. 생산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산자는 안 나왔고요. 영양학적 가치. 임포트 푸드를 또 저기 중심 소재로 잡으면 안 되고. 중요성. 프레쉬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음식을 신선함인가 푸드 마일이 꼭 들어가야 돼. 정답은 2번이었어요. 4번 가보자. 자, 얘는요. 정답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얘는요. 2번이 틀렸어요. 이거 틀린 사람은 큰일 났어. 이거는 눈에 딱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봐봐. 올더. 올더는 뭐야? 비급급이지. 비급급 앞에서 선생님이 비급급을 강조해 주는 거는 뭐? 어머스파이 써야지. 얼라 머치 스틸 파 이븐 베리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훨씬 더 오래됐다라는 거죠. 요거 해석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놀란 라이언은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올타임 스트라이크 리더였어. 그냥 뭐 몰라도 돼. 이거는 그냥 해석만. 이 사람이 뭐 스트라이크 뭐 이런 메이저리그에 있는 야구선수인가 봐. 자, 1989년 8월 22일에 텍사스 레인저 라이트핸더. 그니까 이거 왜 우리 왜 오른손 투구 왼손 투구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애가 became the first pitcher, 최초의 피처가 됐대요. 여기 이걸 이 5,00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에 대한 기록을 도달하기 위해서 도달하는 첫 번째 피처가 됐대요. 놀라운 accomplishment, 성취였어. given 주어진. 뭐라고? 라이언이 42살 때, 라이언이 42살 때 주어진 아주 놀라운 성취였대요. 컴마 찍고 42살은 뭐야? 훨씬 더 나이가 많아. 어떤 다른 선수들보다. 그러니까 여기를 베리가 아닌 얼란 머치 스틸 파 이븐 그것 중에 하나 쓰시면 되죠. 어떤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42살에 라는 것이 이 42살에 얘가 아주 놀라운 성취였대요. 라이언은요. 첫 번째로 시작했어요. 프로 베이스볼을 1966년에. 그는요, 몇번 공을 던졌어. 포함해서, 뉴욕 매츠랑 캘리포니아 앤젤레스 이런 데를 포함해서, 여러 팀에서 공을 던졌대요. 1973년에 걔가 레코드를 경신했어요. 가장 많은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즌에. 383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했다라는 것을. 1991년에는 그의 세븐스 노 히터. 뭐지? 일곱 번째 히터가 없는 것을 던졌고요. 또 다른 기록은 또 그런 거래. 아무튼 세븐 노히터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완벽한 게임을 던진 적이 없어. Nor did he ever win the Cy Young Award. 자, 여기 발표 칠게요. 자, did he 요거 왜 맞을까? Nor를 발표 칠까? 우리 이걸 뭐라 그래? 부정어구야. 부정어구가 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도치가 이루어진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두 개가 바뀐 거야. 그가 이긴 적이 단한 번도 없고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정어구만 잘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거 여기서 봐봐. 사이 영 어워드에서도 이긴 적이 없대잖아. 노월이잖아. 근데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안 되지. 노월이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4번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고, 그치만 답이 딱딱 보이는 문제였지. 자, 보카다일의 단어 정리하세요. 3번, 4번에 모르는 단어 정리하세요.
자, 다음 사람은 뒤에 넘겨. 지금 단어 빨리 적어보세요. 우리 앞에 1, 2, 3, 4번에 다 배웠던 단어들이라서 빠르게 적어보세요. 맞춰보자. 자, hunger, 배고픔, athlete는 뭐죠? 운동선수, fortune이라는 거는 재산, 큰 돈, 행운, 여러 뜻이 있어. humid, 습한, mere, 단순한, quit, 그만두다, addicted, 얘들아. 이거 addict가, 이거는 동사형이거든? 근데 addicted야. 그럼 얘는 과거분사지. 그럼 어떻게 해석했어? 중독된이라고 써야 돼. addict가 동사형이에요. 다음 firearm이라는 거는 화기, 권총 같은 거, 화기, 그 불이 나는 무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기. disease는 질병. individual라는 건 노력. 그다음 명성은 fame이죠. 수입하다 방금 했지. import. 영양가, nutritional value까지가 nutritional value 아까 앞에 나온 거 측정하다, measure, 수송, transport, 업적, accomplishment로 가자, accomplishment, 그다음 우월한, superior, 그다음 만족한, satisfied, 그다음 미풍, breeze, 경력, career.
됐죠? 그 다음 밑에 단어 한번 가보자. 알맞은 걸 고르래요. 그녀는 선발됐어요. 직업에. 왜냐하면 그녀는 선발됐다라는 것은 그 캔디데이트라는 거는 후보자지. 우월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선발된 거잖아. 아까 그러니까 슈퍼리어가 아니잖아. 자, 심튼이란 단어 중요합니다. 뭐죠? 증상이야. 첫 번째 증상. 질병의 첫 번째 증상이죠. 질병 디지즈가죠. 질병의 첫 번째 증상. 그 다음, 관광은 공헌한다라고 하니까 contribute로 가야 돼. 뭐로 공헌해? substantially라고 하는 거는 상당하게라는 단어야. 이 단어 중요합니다. 상당하게. 상당하게 공헌합니다. 뭐에? 지역 경제에 상당하게 공헌합니다. 그 다음, 4번 involve. 얘는 연관되다라는 거야. 차 사고는 두 대의 차와 트럭이 연관된, 이건 이 부분은 진화하다지, 연관되다로 가야 돼요. 그 다음, 환경단체는 원합니다. substantial, 이거 뜻이 뭐죠? 위에 나왔잖아. 요게 substantial, 네가 상당하게라며. 그렇지, 이거 두개 같이 외워버리면 되지. AL로 끝나니까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인 거야. 상당하게면 얘는 뭐겠어? 상당한이라는 뜻이죠. 단어 외울 때 그냥 한 번에 다 외워. Reduction이라는 건 reduce의 명사형이지 감소. 환경단체는 상당한 감소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Greenhouse gas의 배출에 의해서. 에미션 배출로 가죠. 자, 야구 모자를 쓰는 유행은 미국, 스테이츠를 그냥 나라 미국으로 보면 돼. 미국에서 바로 수입된 것이다. 즉 수입된 것입니다. 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 그녀는 2년 전에 암으로 고통을 겪었다 하니까 suffered from으로 가야겠다. suffer에다가 ed 붙어야 돼. suffered from. 그 다음 그 섬은 volcano eruption. eruption은 폭발이에요. 화산 폭발로 형성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화산 폭발의 결과로 형성되었다가 맞죠? 그러니까 as a result of.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자, impaired가 뭐라 그랬어? 손상시키다. 이 단어에서 ed가 붙었으니까 손상된 시력이죠. 손상된 시력에 대처할 많은 방법. 대처하다가 뭐야? COVID죠.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면 되죠. 즉 COVID. 그 다음, 지진은 또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되셨나요? 자, 뒤로 넘겨보자. 선생님은 이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자, 이제는 문법 설명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유형별로 너희들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풀 거야. 자, 풀어오는 건 숙제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오늘 할 거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주제, 요지, 제목, 추론하는 걸 선생님이 한 문제를 설명을 해주고 요령을 알려주면 선생님이 한 문제당 1분 30초에서 2분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줄 거고 시간 내에 너희들은 그 문제를 푸는 연습을 여기서 할 거야. 이해됐어? 내가 한 문장 한 문장 하는 것보다 이제는 속도를 붙여야 될 때야. 빠르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해석해주는 건 선생님이 해설해줄다는 거고 너희들은 빨리 답을 찾아야 돼. 근데 내가 앞에서부터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중심 소재를 찾고 그 소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 문장으로 너희들한테 계속 요약하는 걸 시켰지. 그거를 하면 여기 주제, 요지, 제목 추론하기는 문제 푸는데 큰 요령은 없어. 그것만 보이면 돼요. 자, 책을 펴보세요. 자, 중심 내용을 파악해라. 주제, 요지, 제목 추론하기라는 거야. 주제는 얘들아 뭐냐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주제라고 한대. 그럼 요지는 뭐냐? 중심 생각이래요. 비슷한 거야. 그다음 제목이라는 거는 함축적이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래. 자,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옛날에 이걸 예문으로 들어준 것 같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BTS가 전 세계적으로 콘서트를 다니고 엄청난 팬들을 가지고 있고, 불닭볶음면이라는 걸 먹는 것들이 먹방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
이전에는 없었던 이런 문화적인 컨텐츠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어.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뭘까? 주제는 뭘까? 핵심 내용이 뭐야?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라는 거지. 중심 생각도 비슷하게 보지. 그럼 제목은? 퍼져나가는 대한민국의 문화.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를 함축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기생충이다, BTS다, 뭐 아카데미다, 먹방이다 이런 거에 꽂힐 필요가 없다고. 이거는 단순히 예를 들어주는 거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전과 다르게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 저기 뭐야 중심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 이런 걸 빨리 파악하는 애들이 1등급으로 빨리 가. 해석을 미친 듯이 잘해도 이거를 파악 못하면 1등급이 전혀 안 나와.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이야. 내가 말했잖아. 서울대 애들 외국인 만나면 영어로 말 못해. 근데 1등급이 나와. 왜? 그런 거 파악이 논리적으로 빨라서 그래, 얘들아.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지. 선생님 좋아하는 그 인간 강사 얘기하면서. 선생님 얘기잖아. 정미소는 못생겼다. 그게 고1 지문. 정미소는 추녀이다. 못생겼다를 추녀라는 이 어려운 단어로 바꿨을 때 알아채는지를 고2고, 고3은 뭐야? 아름다움이 죄라면 정미소는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돌려서 뱅뱅 돌려서, 뱅뱅 돌려서 말을 하는 거가 다르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선생님 이거랑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자, 해결 팁 뭐래요? 그래서 반복하는 핵심 어구를 찾으래. 그리고 주제 문장을 빨리 파악한 다음에 답을 가라는 거야. 여기는 친절하게 형광펜으로 노란색으로 쳐져 있어. 이거는 예시 문제라서 그래. 같이 한번 가보자. 자, 많은 사람들은요, 좋아합니다. To have a full calendar. 얘들아, 이거 너희들 선생님이 수업할 때처럼 주어, 동사. 여기 봐봐. 많은 사람들은 좋아한다. 갖는 것을 풀 캐니 너는 어떠니? 네가 너가 찾을 때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문제를 풀 때는 나는 이건 너희들한테 문제 구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준 거지. 정말 안 풀리는 문제야 동사를 찾고 이렇게 끊어오면 되지만 해석이 쭉 되는 거는 이제부터 그렇게 너희들이 속도를 붙여가려면 너희들 쭉쭉 가야 돼. 그리고 중심 내용인 것 같은 거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잡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좀 빠르게 가볼게. 니네들이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많은 사람들은 좋아한다. 풀 캘린더를 갖는 걸. 그리고 너희들, 내가 했던 과정 중에 하나인데, 글을 읽는 것과 글을 이해하는 건 달라. 많은 사람들이 풀 캘린더를 갖는 걸 좋아한다. 이거는 내가 읽은 거고,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캘린더를 갖는 걸 좋아한다. 캘린더에 뭔가를 빽빽히 쓰는 것들을 좋아하네 라고 하는 게 내가 이해한 거야. 빽빽하게 썼다는 건 뭐야? 일정이 딱딱딱딱 다 적혀 있는 걸 사람들은 좋아한다라는 거라고. 이거를 너희들이 이 글을 읽고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그게 독해라고. 그 다음 장 할게. 넌 어때? 네가 블랭크 스페이스 on your clean. 자, 그러면 풀 캘린더랑 블랭크 스페이스는 반대말이지. 그치? 사람들이 풀 캘린더를 좋아한대. 근데 네가 블랭크 스페이스를 발견하면 너는 uneasy말이라고 했어. uneasy. 너네 이거 단어를 몰라도 해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깡따구가 있어야 돼. 단어 몰라도 답 맞출 수 있어. 수능은. 학교에서의 서술형이나 학교에서의 시험 문제는 한 단어로 가지고 점수를 맡았지만 이거는 uneasy 몰라도 돼. 다만 어니지의 뜻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는 알수 있을 거야.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니지하니? 이지가 뭐야? 좋은 단어잖아. 편안하고 쉬운 거잖아. 어니지는 불편한 거야. 너는 그게 불편하니? 왜? 사람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Get comfortable about. 야, 편안해져. Blocks of unscheduled time. 스케줄이 없는 시간에 블럭을 갖는 거에 편안해져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눈치채. 풀 캘린더가 얘는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왜? 뭐하래? 익숙해지래잖아. 얘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치? 왜? 중요한 활동은 더 많은 시간을 가져. 네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 말은 뭐야? 중요한 활동들은 네가 기대하는 것보다 시간을 더 갖는다는 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언스케줄드 타임은 확실하게 해, 뭐를? 네가 무언가 중요한 것이 왔을 때 너는 여전히 그것을 맞추는 것을, 그리고 너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그러면 언스케줄드 타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있지? 그럼 얘는 풀 캘린더가 나쁘다라는 거 얘기했지? 난 이쯤에서 답 찾으러 가. 왜? 얘 생각을 읽었거든. 이해가 됐어요? 끝까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 위에 제한 시간 봐봐. 몇 분이야? 1분 20초를 준 이유가 끝까지 다 정확하게 해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주제를 찾아봐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답 찾아보세요. 체크되어 있나요? 몇 번이야? is unscheduled time의 necessity. necessity란 단어를 아셔야 돼요. 뭐야? 필수, 필요성이라는 거야. necessary라는 형용사에서 온 명사야. 이렇게 하면 30초도 가능해, 한 문제당. 쉬운 것들이. 시간들을 줄이고 너희들이 요령을 찾아야 돼. 자, 그럼 봐봐. 해결팁 봐봐. 그래서 반복되는 핵심어구는 뭐래? unscheduled time이래. 중심 소재를 잡으라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의 주제가 잘 나타나 있다. 근데 사실 얘는 내가 아까 정리서는 못생겼다 그거에 빗대서 말하면 얘는 고1짜리 지문이야. 왜? 계속 눈에 보이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쉬운 지문을 통해서 독해의 속도를 빠르게 올리는 게 목표고, 니네도 눈치를 깠다시피 단어를 많이 알면 유리한 거야. 빨리 방향을 잡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 단어, 단어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문제를 찾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건데, 내가 여기에서 굳이 시간을 내서 문제를 푸는 이유는 집에서 숙제를 해오라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긴장감이 없이 해. 그거는 실전에 대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시간을 줄 거야, 문제를 풀라고. 그치만 옆에 있는 단어 가리고 풀어. 실제 모의고사 문제처럼 풀고, 내가 아까 어느 정도 방향이 나왔지. 방향이 나왔지. 그런 다음에 답을 찾아. 끝까지 해석 안 해도 돼. 알겠으면 하고. 중심 소재에 동그라미를 치는 연습을 할 거야. 총몇 문제야? 뒤에 넘겨봐. 다섯 문제죠. 위에 보면 제한 시간들이 다몇 분이에요? 다섯 문제 옆에 적혀 있는 시간은 1분 20초에서 1분 40초 사이에 들어가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선생님은 10분의 시간을 줄 거야. 지금 아니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10분 너무 많은 것 같고. 8분? 8분을 줄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이 남아도 좋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혀 어떠한 단어를 보지 않고 푸는 거야. 자, 지금 여기 앞에다 선생님이 스톱워치를 꺼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야 돼. 진짜 아직 시작하지 마. 자, 원칙을 지켜야 돼. 단어 보지 말고 중심 소재 동그라미 치고 답 체크하는 것까지 다섯 문제를 8분에 드릴 거예요. 되셨나요? 준비. 가리세요, 단어. 다섯 문제 푸는 거야. 73쪽에서 3번까지. 자, 푸세요. 시작.
8분 끝. 자, 답 못 찍은 거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 한 몇 달의 시간을, 나 고등학교 때 몇 달의 시간을 슬럼프로 겪었거든. 근데 선생님 되게 안 좋은 습관이 있어. 나는 감으로 찍는 답을 되게 싫어해서 한 문제당 시간을 굉장히 오래 쓰는 편이었어, 나는. 그래서 답을 잘 못 골랐어. 고민이 되면 그냥 가감하게 하고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 되는 연습을 늦게 시작한 편이거든, 선생님은. 너희들 답 찾을 때 우물쭈물하지 마. 틀려도 괜찮아. 그냥 빨리 틀려버리는 게 나니까 답을 그냥 과감하게 선택을 하세요. 안 그러면 그게 고착되면 고등학교 때는 진짜 고치기 힘들어. 그러니까 항상, 근데 그건 있어야 돼. 틀리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근데 틀리는 거에 관대해지면 돼. 선생님은 그게 되게 싫었어. 그게 틀리는 게 곧 내가 공부한 게 물거품 되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틀린 문제를 다시 보고 내가 깨달아서 나중에 시험 볼 때 안 틀리면 되는 건데, 선생님은 연습 문제 풀 때 다 틀린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면서 맨날 주저주저하고 이게 아닌가 맞나? 맨날 하고 답지 먼저 보고 답 보고 다시 체크하고. 절대 실력 안 늘어. 내가 뭐를 모르고 뭐를 아는지를 알면 돼. 나는 너네 다 틀려도 상관없어. 내가 다만 이게 왜 내가 틀렸는지를 알면 돼. 뻔한 이야기지만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니네가 깨달아야 돼. 초등학교 때 그런 겪었던 것들 있잖아, 선생님들이. 너네 틀리면 엄마가 뭐라 하고 선생님들이 뭐라 하는 그런 것부터 깨야, 유아적인 마음부터 깨야 이게 느는 거거든. 틀리는 거에 관대해져 스스로에게. 괜찮아, 왜 틀렸는지 보자. 아, 다시 들여다보면 되는 거야. 알았죠? 답 다 적었죠? 채점합니다. 1번에 3번, 2번에 2번 뒤에 넘겨서 1번에 3번, 2번에 5번. 어, 잠깐만 얘들아, 다 틀렸겠네. 미안. 선생님이 뒤에 거 했어. 미안. 지워. 미안. 아, 지금 다들 당황을 한 이유가 그거였구나. 아, 다들 표정이 울기 직전. 아, 미안. 어, 뭐 동화 맞았어? 아니지? 어, 자, 미안. 다시 미안. 오케이, 취소. 다시. 1번에 4번. 2번에 5번. 그렇지, 이제, 그렇지. 정상적으로 왔죠? 그 다음 뒤에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5번. 자, 뒤로 넘기세요. 저 뒤로 넘기세요. 어, 괜찮아. 잘했어. 어, 난 또 깜짝 놀랐네. 난 다 틀린 거 보고 미친 거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틀린 거에 관대해라셨더니 너무 관대한데? 이러라는데. 아니야, 잘못한 거야. 자, 보세요. 두 번째 것까지 할 거야, 오늘. 금요일날 빨간 날이잖아. 오늘 두 번째 것까지 뺄 거야, 보세요. 금요일날 안 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여기 막. 자, 두 번째는 글쓴이의 의도. 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가는 걸 빨리 추론을 해야 돼. 자, 여기 또 같이 봐보자. 자, 애니야. 애미가 아니라 애니야. 애니야. 오, 애니야. 아주도 잘 그렸구나. 이거 뭐야? 뭐가 지금 이 리액션에, 자, what's wrong? wrong이라는 건 반대되는 거잖아. 뭐가 잘못됐어? 이 리액션에 앞에 이게 지금 얘는 부정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야, 너 그림 잘 그렸다 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야. 너는 obviously interested, 너는 분명 obviously는 분명하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encouraging to your ears, 너의 귀에 encourage라는 건 뭐야? 격려, 북돋는 걸로 들려 너의 귀에. but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글의 주장을 파악, 주제나 이 사람의 목적을 나타낼 때는 뻔한 얘기를 해. 근데 내 생각은 달라, 막 이래. 이렇지? 근데 아니야.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거. 야, 당연히 그림 잘 그렸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 네가 분명히 네 귀에는 얘를 독려하고 관심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this kind of praise. praise가 뭐예요? 칭, 이런 종류의 칭찬은 actually have a positive effect. 얘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라는 건, 나 지금부터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단어야. a positive effect가 뭐야? 역효과. a positive effect는 역효과야. 역효과를 알 수 있대. 그러면 이 말이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이 칭찬이 틀리다는 거야. 그럼 얘가 의도하는 건 어떻게 칭찬하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 자, generalized praise like great picture. 자, generalize, general이 뭐야?
일반적인이야. generalize 하면 일반화시키다야. generalized 하면 일반화된 칭찬. great picture 아까 위에 여기 great picture 있잖아. 이런 일반화된 칭찬은 isn't as meaningful. 의미롭지가 않대요, 아이들에게. Finding something specific about their performance or behavior. 자, 봐봐. isn't 다음에 as야. 뭐뭐만큼 뭐뭐 할인데 isn't니까 뭐뭐만큼 뭐뭐 하지 않다라는 거야.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지 않대요. 뭐만큼? 구체적인 무언가를 발견한 것만큼. 그들의 퍼포먼스나 행동에. 근데 이거 이해 못했다고 상관없어. 넘어가. 얘또 똑같은 얘기하니까. I like bright colors you use in your picture. 나는 네가 사용한 bright color가 좋구나. It's more effective. 이게 더 뭐야? bright color 이게 더 효과적이래. great picture보다. 그 말은 뭐야? something specific 하다는 게더 좋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자, if you say 만약에 that's nice 멋있구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without looking at what your child is trying to show you. Without looking 하면 보지도 않고 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it could affect her self-esteem. self-esteem은 자존감이라는 거야. 자존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대. 지금 중심 소재는 칭찬인 거 잡았어? 그치만 칭찬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도 들려? specific praise 이제 대놓고 얘기해 준다. 구체적인 칭찬은 준다 그녀에게 자신감을. 너의 관심과 그다음 그녀를 너가 진짜로 케어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줘. 자, 봐봐. 파랑 색깔은 부정적인 이야기야. 그러면서 오렌지 색깔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중심 소재는 praise야. praise를 가지고 얘는 이거 안 좋아. general 안 좋아. 일반적으로 이런 거안 좋아. specific하게 해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답 찾은 거 보세요. 얘가 주장하는 게몇 번이에요? 칭찬할 때 구체적으로 하라라는 거죠. 팁 보세요. 자, 글에 반복되는 핵심어, phrase, general 이런 거에 주목을 하고 마지막에 대부분의 주장은 끝에 있어. 너희들이 시간이 없어. 확신이 안 들어. 그러면 뒤쪽으로 가면 조금 더 명확하게 결론을 내는 편이야. 되셨죠? 자, 이것도 지금 똑같이 8분을 드릴게요. 똑같이 보지 않고 다섯 문제를 풀어요. 되셨나요? 자, 갑니다. 준비 가리고.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감을 잡을 것 같아. 두 번째니까. 자, 이제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아까보다 시간이 남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조금 더 쉬웠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역시 답을 불러드립니다. 77쪽 맞죠? 77쪽 1번에 3번, 2번에 2번, 그 다음 페이지 1번에 3번, 2번에 5번, 3번에 5번. 목적은 조금 쉽죠? 목적은 눈에 보이는 편이라서 그렇고요. 자, 내가 너네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거는 틀린 문제를 해석노트 해오시면 돼요. 선생님, 저 틀린 문제 많은데요? 많아도 해. 너희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야.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71쪽부터 지금 10문제를 풀어, 선생님이랑. 그래서 10문제 틀린 거 해석노트 해 오시면 되고요. 다 맞은 사람 있어요? 지민 다 맞았어? 그럼 지민은 앞에 네가 아리까리 했던 거, 그러니까 소리 조금, 자, 이건 어려운데? 잘 모르겠는데? 하는 질문 두개 해오세요. 됐죠? 하나 틀린 사람 있어요? 최소한 두개 질문 해와야 돼. 아리까리 했던 거 있지? 모르는 질문을 덤벼야 돼. 쉬운 거 하는 거는 시간 낭비, 손 아픈 거, 에너지 낭비야. 내가 이거 했는데 어려운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좀 이상하게 답을 잘 찾는 애들이 있고, 이상하게 해석은 완벽한데 답을 맨날 못 찾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게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틀렸어? 내가 혹은 이걸 아리까리 했어? 그럼 다시 하나하나 사전 찾아가면서 쭉쭉 준비해 오세요. 알았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 없잖아. 그쵸? 그래서 금요일 날에 너희들이 해 오면 되고, 틀린 문제 해석 노트 해 오시면 되고요. 숙제 적어보자. 랩필 10문제 중에 틀린 문제 해석부터 해오시면 되고요. 혹시 랩필 듣기 있는 사람? 듣기책 있는 사람 없으세요? 우리 듣기 있어, 경민아? 우리 몇 과까지, 몇 회까지 했는지 알수 있을까? 아마 4회? 4회까지 했지. 자, 잘 들어, 얘들아. 5회, 6회 풀어오세요. 그 다음, 워드 마스터요. 자, 날 봐봐. 너네 이제, 뭐, 금요일 날 쉬고, 이제 3월에 학교 또 들어가잖아. 그치? 학교 들어가는데, 늘, 뭐, 니네는 신학기도, 아, 뭐, 새 학년이 되긴 하지만, 늘 다니던 학교고, 뭐, 다른 학년들보다는 조금 수월할 것 같아. 학교 생활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본 게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더 중요한 거 알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이 책은 계속 속도를 뺄 거야. 그 다음 여기에 나오는 단어 있지? 여기는 나오는 단어 다 니네 걸로 만들어야 되고, 파생어라던가 동의어, 반의어 정리하면 등급 적어도 하나는 올라.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 몰아서 숙제 안 했으면 좋겠어. 토요일에 조금 듣기를 두 개나 내주는 거는 듣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옆에 딕테이션까지 해오면 좋아요. 틀린 문제만 딕테이션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딕테이션까지 해도 이렇게 하자. 자, 이거 5회 6회 풀어오는데 다 풀고 5회 옆에 딕테이션, 6회 딕테이션도 해오세요. 그러면 뭐 아리까리 했거나 안 들렸던 거에 혹시 답을 고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조금 공부의 양을 이제 좀 늘리려고 하거든. 공부의 양을 늘리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조금 그거에 맞춰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워드마스터 외워오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요일 날 쉬면서, 너희들 지금 며칠 쉬는 거야? 목, 금, 토, 일, 월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5일에 시간이 있으니까 좀 시간이 여유롭거든. 아, 물론 월요일날에는 안 치지 않을게. 월요일날은 학교 가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놓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아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